중학교 1학년 애가 교실에 첫 시간에 이제 숙모서 들어왔는데 얘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잠을 자, 여학생인데. 그리고 한 시간 내내 쿨하게 자. 깨우지도 못할 정도. 그래서 남교사가 여자 여학생들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장난감 가게에 가서 깨우는 기계를 샀어. 뽀로로 마이크예요. 이건 상품으로 못 드려요. 이것도 사고. 또 이런 음성 변증. 야, 수학 끝났다니까. 이게 이런 것도 가야지. 이런 것까지. 이거는 아마존.com에서 사야 돼요. 저는 이 거기를 자주 가요. 장난감 가게를. 그래서 얘한테 그냥 얘네들 잔다고 선생님들 나무라지 마세요. 얘네들 솔직 독학해요. 얘네들 아침에 나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그러니까 주무신다 그러면 아 얘가 내 수업을 선택했구나. 그러려니 예, 그 제가 애들 속내가 그렇다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깨우지 않아요. 괜히 깨워, 왜 깨워. 그 다음 시간, 야, 너 어떻게 잠을 잘 자니? 내가 제가 좀 바빠요, 밤에. 어, 중학교 1학년이 바쁘다. 뭐 하는데? 아,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마인크래프트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BJ란 말은 또 방장이냐? 근데, 얘가 마인크래프트 BJ인데, 아프리카 TV에서 이미 1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유튜버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자꾸 잔다고 공격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노래한다고 공격하지 말고 뭘 하나 자꾸 살펴야 돼. 그래서 제가 얘야만의 프로젝트를 줬어요. 마인크래프트가 건축 뭐 블로그는 뭘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 어, 레이블. 액트, 행동하다. 어머, 이게, 그들 이게 좀 나은데. 근데 얘가 이런 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 바빠요. 헐. 바빠서 주무시냐? 근데 나중에 이거 이런 거 한 60개 정도 만들어줬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러고 나니까 얘가 졸지의 스타가 되어버리잖아요. 애가 수업시간에 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니들이 나를 알아?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졸지의 스타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1학기 때 전입니다. 2학기 오면 선생님 저 평균 40점 올랐어요. 영어 점수가 40점이에요? 평균이 40점. 왜? 공부에 좀 신경 써볼까? 그런 거예요.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올 기운이 있는 애들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뭐 그 이후에는